본처 눈치 보느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데. 본처 외에 다른 여인까지 있었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겠군. 당연하죠. 그것들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지워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방금 그 말 자백인 것이냐? 난 범인이 아닙니다. 눈을 피하는 행위는 정면을 피하고 싶다는 뜻, 거짓말을 한다는 증조다. 난 범인이 아닙니다. 난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참 무서운 여자를 만났네, 그리야. 지금 당장 서승범 그 자를 찾거라. 어서. 예, 주지마. 제가 못나서 서방님께서 밖으로 겉돌 수밖에 없었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원흉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설마... 그것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저걸 바르다니. 자주 온다고 느끼긴 했는데. 모두 이유가 있었군요. 아니 왜? 애 생겼다면서요? 어? 아, 아니 그게... 애 생기면 발목 잡힌다고, 잘 때도 따로 잔다더니 거짓말이었어.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이씨, 그 술이 문제야, 술이. 아이, 그딴 건 신경 끄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소중한 시간만을. 보이는 대로만 믿다니.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데. 성질이 찬 수은은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풍을 없앤다. 수은이 주재료인 주사 연지는 색이 붉고 윤기를 내어 얼굴에 화색을 돋게 만든다. 하나, 수은은 맛이 맵고 독이 있어. 몸에 들어가면 위벽증이 생긴다. 또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변색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엔 경직유 일부가 썩어 들어가기도 한다. 나비. 이자도 나를 대체 어찌 부인이다. 진범은 부인이었어. 아, 수은이 뱃속에 해야 돼. 해롭다면서 나를. 뱃속 아이라면 괜찮습니다. 거짓말처럼 아무렇지 않네요.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라면 웃음은 그곳에 뜨는 무지개라 했다. 무지개의 빛깔에 취해 그 뒤에 숨겨진 폭풍을 내 미처 못 보았구나.